겨울 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곳. 영하의 날씨에 매서운 바닷바람까지 더해져 더욱 추운 이곳에는요. 바다 낚시에 푹 빠진 오늘의 나나인이 있었으니.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낚시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몇 마리 잡아서 매운탕거리 하려고. 추운 날씨에. 야, 낚시 사랑이 대단하십니다. 우와. 잡힐까요? 바람이 저렇게 많이 부는데. 진짜 왔어. 온다. 진짜? 이야. 진짜요? 우와. 진짜요? 우와. 뭘까? 오, 온다. 대어라고? 아니, 뭐가 무거운데? 뭐야? 일단 냉 무거워. 뭐죠? 아무것도 없죠? 아니, 무겁게 힘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내를 낚으셨네요. 아, 다른 분 낚싯대를. 이렇게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진짜 아내를 낚았네요. 하지만 사나이는 기죽지 않는 법. 아유, 내가 오늘 이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고기를, 우럭을 사왔지요. 예, 봐. 뭐죠 이게 지금? 분위기 잡고 잡아 거 셀라고 온 거죠. 데이트. 자, 갑시다. 아, 덕분에 분량 나왔습니다. 오늘의 나나인 정장숙 조기승 부부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전문자리입니다. 어디요? 바퀴 달린 별장. 캠핑카. 늘 동행하는 부부만의 작은 아지트라고요. 와, 좋은데요. 우와. 오. 와, 이건 뭐야? 와, 바다가 보이네요. 우와. 우와. 나만의 공간. 보이시죠? 그림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좋아요. 어느 날은 뭐 바닷가 해무가 보이고 또 산으로 갔을 때는 산그림해가 보이고 정말 좋아요. 여기는 제 자리고요. 저희 남편은 여기요? 의자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침대죠. 어려우시네요. 나쁘지 않은데요. 집에서보다도 저기에서 더 자는 걸 편하게 해요. 딸 집에 가도 저희는 같이 차에서 자요. 아, 진짜요? 아니, 왜? 그래도 좋으신 거죠? 통일전망대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안 가본 곳이 거의 없죠. 사계절, 전국 어디를 가든지 우리 캠핑장이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것도 없고. 와. 그도 그럴 것이 각종 전자제품은 물론 겨울에도 온수가 콸콸 나오는 우와. 주방과 욕실에 냉장고까지 탑재. 이 캠핑카는 이거 얼마짜리예요? 진짜. 지금 뭐 한 9천 정도? 왜 이렇게 비싸요? 집이잖아요, 집. 아니, 나는 못할 것 같아. 동의했으니까 샀죠. 오케이 하니까. 와, 이거 동의했어요, 부모님이? 오케이 하니까. 좋잖아요. 오케이 하니까 샀지. 내가 말도 안 했어. 자연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좋다고 같이 제가 막 부추겼죠. 큰 결심하셨네요. 지난 5년간 약 500여 곳의 여행지를 함께한 고마운 존재랍니다. 자, 이제 집에 갑시다. 캠핑하러 온 거 아니었어요? 야, 바람 쐬러 나왔어요. 가까우니까 집이. 집에 가도 또 캠핑장 느낌으로 짜잔하고 또. 네. 그치? 네. 집에 가서 또 캠핑하면 돼요. 네. 자, 이제 진짜 나나랜드로 출발! 진짜 기대되는데요? 항구에서 약 10분 거리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굽이진 흙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고즈넉이 자리한 오늘의 나나랜드가 반기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구경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시골 생활 1년 차 정장숙 조기승입니다.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라고 해요. 캠핑을 다니다 보면은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바닷가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가까이 접해 있으니까 그런 입지 조건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그 애들하고 한 시간 이내면 올 수 있는 수도권이에요. 그렇죠, 화성, 그래서 이게 딱 내 눈에 띄었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좋아 일부러 주택단지를 선택했다고요? 이 별채. 별채요? 네, 캠핑하는 별채고
우리 나나랜드의 본부 여기 바로 뒤에 보이고 있는 것이 본체입니다. 아니 근데 본진이라기에는 저기 뭐 아직 입구가 무슨 완성이 안 됐는데 차가 더 두꺼운 것 같은데요? 조금 마무리가 잘 됐어. 아직 완성이 안 됐어. 진행형입니다. 네. 빨리 와보고 싶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들락거리면서 네. 여기 또. 이제 공사하는 거 마무리하는 네. 거 저희가 체크도 하고요. 내부는 부부의 취향을 담아 소박히 꾸민 것이 특징. TV도 없고 하다못해 없는데 캠핑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소파도 별 필요가 없어서 저희 캠핑 의자. 딱 앉아서 딱 발을 이렇게 딱 편하게 딱 올리면 뭐 이렇게 소파 못지 않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저기 앞에 보이는 액자창이 정말 자연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자연 TV하고 똑같잖아요. 그 느낌. 마음속으로 담고 읽어가면서 보는 시간들이 행복해요. 뭐 주방도 엄청 깔끔해요. 그릇도 안 보이고. 짜잔. 그릇, 우리 그릇 세트. 아, 이거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그릇 세트 다 있죠. 아니 근데 이거는 캠핑용품이잖아요. 집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캠핑카에서도 쓰고 닦아서 또 집에 와서도 그냥 짜잔. 캠핑에 푹 빠져 일주일에 반은 집을 비우다 보니 살림도 간결해졌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우리의 2층 공간 아지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2층에는 방이 없네요? 방 없습니다. 여기 이제 캠핑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캠핑장으로 만들 겁니다. 1층도 캠핑장 같았는데요. 다른 캠핑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만의 공간이니까 편하면서도 날마다 날씨 변화, 계절 변화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서 다른 느낌이에요. 시골 생활의 재미도 알아가는 중인데요. 농사도 야무지게 다 해놓으셨네요. 그럼요. 농사도 자연이잖아요. 잘 지었어요. 네, 그래서 자연 속에 저도 같이 순응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야말로 취향을 가득 담은 나나랜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나나랜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캠핑에 푹 빠진 부부의 나나랜드 잘 봤습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어쩌다 이곳을 찾게 됐을까요? 직장 생활 기간으로 하면 한 40여 년 했죠. 은퇴하면 조용한 그 시골에 가서 그 텃밭도 가꾸고 이러고 살고 싶었는데 근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 네. 마냥 그 땡깡 부리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시골에는 그렇게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런 게 없었어요. 나 여기서 정말 못 살겠으니까 나 좀 구해달라고. 예. 네. 제가 막 그렇게 애원을 했어요. 그 정도로 싫으셨어요? 예. 네. 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시골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아내를 위해서 캠핑을 제안한 남편. 그렇게 자연의 매력에 푹 빠져 다시금 시골 생활을 자청한 건 아내였다고요? 근데 이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파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럴 정도로 이렇게 생활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원 생활이 모든 게. 자기가 먼저 이런 땅을 선택하고 자기가 이 기촌에서 살자고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작전에 성공한 거지. 살포시 내려앉은 겨울의 햇살처럼 은은히 전한 진심 덕분이었겠죠. 그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 더욱 분주하다는 남편. 이거 회도 드세요? 어깨너머로 본 거 흉내 내는 거예요. 해봐요. 원래 회 못 뒀잖아요. 근데 이제 캠핑 다니면서 가끔 낚시해서 뭐 잡으면 그냥 뚜벅뚜벅 뜨더라고요. 아 그래요? 잘 해야죠. 캠핑이라는 거는 다 그 불편함도 즐기고 할 줄 알아야 이제. 아내 마음이 변치 않도록 음식 실력까지 다지며 꾸준하게 노력 중이랍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재미도 쏠쏠한데요. 오, 이봐요. 안 얼었죠? 우와. 신기해요. 필요한 채소들은
여기 제가 키워서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마트도 멀고 하니까. 올해 첫 농사 지은 작물까지 더하니 뿌듯함이야 이루 말할 수 있나요? 야. 그런데 식사 준비하다 말고 식탁을 옮기는 부부. 감성, 감성. 집에서 먹어도 캠핑 분위기를 좀 내야죠. 분위기에 살아야 되니까. 캠핑이에요? 네. 진짜 이 부부는 정말 캠핑에 진심이세요. 아유, 보글보글, 보글보글. 보글. 맛있다, 냄새가. 먹어봐야지. 잘 먹겠습니다. 차가운 우럭으로 끓이셨죠? 코끝에는 찬바람, 입속에는 뜨끈한 국물. 이것이 바로 캠핑의 맛이랍니다. 야, 앞에 바다가 지금 바다죠? 바다요? 파도 울렁인다고 생각하고. 다시 있는데. 바닷가에서 먹는 그 분위기, 그 느낌. 맛있다. 아, 캠핑이 어떤 점이 좋길래 이렇게 집에서까지 이런 식으로 하세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잘 때는 수면 유도제라고 해서 그거를 반알씩 가끔씩 먹었어요. 근데 캠핑카 여행하면서는 그런 수면 유도제는 먹지 않고 그냥 수면을 취하고 기분도 몸도 가뿐하고 항상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아 좋다 좋다는 말이 맨날 입에 붙어서 아 좋다 이쁘다 멋지다 그런 좋은 나라들만 주로 얘기하는 거죠. 자유롭게 여행하며 몸도 마음도 더 편안해졌다는 부부. 함께 나누는 말들도 훨씬 더 따뜻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금 기분을 내보는 부부. 아, 또 나오셨어? 아, 요거 하시는군요. 갬성. 응, 감성. 감성. 갬성, 갬성. 캠핑의 선수 불멍입니다. 불멍이겠죠. 영하 2도인데요, 지금 여기. 영하 2도밖에 안 되는데. 15도, 20도에서도 캠핑하고 다녀요, 겨울에. 그 원래 추울수록 캠핑하는 맛이 더 활활 타오릅니다. 이렇게 어? 캠퍼 파이어 짜잔. 뭐요? 아! 가래떡. 어 밀가 맛이 좋아. 맛있지? 좋아 좋아. 진짜 맛있죠. 추울 땐 뭐든지 구워 먹어야 제맛. 아... 출출할 땐 어, 이만한 어, 야식도 진짜. 없다는데요. 꿀 있나요 꿀? 어... 잘 익었다. 찍어서. 아, 찍어 먹어도 맛있나 봐요. 고소해. 특히 맞아요. 물에 살짝 익힌 귤은 별미 중에 별미. 따끈한 과즙을 촉촉히 머금어 그런지 얼어있던 몸과 마음을 사르르 녹일 정도의 맛이랍니다. 곧.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친구 결혼식 때는. 아, 신부 친구들이 어? 여럿이 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낸 그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많죠. 근데 나는 그 홀쭉하기 때문에 좀 통통한 사람이 좋아 보여 좋았었거든요. 아, 굳이 그런 발덩어리였죠. 그럼 내가 통통해서 나를 좋아한 거였어요? 그렇기도 하고 얼굴도 이뻤지. 그렇죠. 그때는 다른 친구들은 뭐라 그래 캐주얼 뭐 남방 티 이런 거 입었었는데 이 양반은 그 깔끔하게 양복을 입고 왔거든요. 그때 내가 보니까 뭐 나도 잘 챙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정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였어요. 그럼 자기도 나한테 그때 관심이 조금 있었네. 조금 있었네. 친절해 보이고 깔끔해 보여서 눈에 들어왔죠. 귓가에 울리는 운명의 종소리까지는 아니었지만 뒤돌면 자꾸 생각나고 궁금하던 사람. 아마도 인연이 되려고 그랬나 봅니다. 다음 날 새로운 하루를 다시 여행하는 부부. 아 좋다. 바다의 낭만은 겨울 바다야. 그렇지. 아, 우리 삶이 천국인 것 같아. 그럼. 그게? 천국은 따로 있나 내 가슴에 있는 거지. 마음은 맞는 곳에 이렇게 같이 계신 게 천국에 있는 거죠. 저만의 지구예요. 우리 가족의 둥지 이렇게 자연에 내가 젖어서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그런 소소한 것들이 수확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정말 이 손 잡고 응 잡고 가고 싶은 데가 있거든요. 어디요? 내일 갈까? 오케이
어디? 제주도. 오케이 가자. 가자. 네, 매일매일 여행하듯 사는 부부, 그 여정 오래오래 함께하세요.